오이지 소금물 끓이지 않고 아주 초간단하게 담는 방법입니다. 요런 국대접으로 소금 하나, 설탕 하나, 일반 양조시초 똑같이 국그릇에 하나, 오이 50개를 싹 씻어서 지금 이 통에다가 김치통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담고 소금 1, 설탕 1, 식초 1 이렇게 섞은 물을 이곳에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이는 눌러놔야 되잖아요. 누르지 않으면 이게 둥둥 떠다녀서 오이가 물러서 못 먹어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김장 김치 통이잖아요. 모든 집마다 다 이렇게 김장 김치 지금 어느 정도 먹어서 이렇게 통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빈 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빈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오이가 하나도 상함이 없이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소금을 끓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오이도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1대1대1로 50개를 했을 때 간도 딱 맞아요. 이거 짜서 송송송 썰어서 짜서 무치면 간도 딱 맞아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 저는 이게 누름이가 없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빈 통을 이렇게 이용한답니다.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집 맛있게 해 먹어요. 이렇게 하면 그 골마지라리죠? 하얀 거 끼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게 아삭아삭하게 맛있는 오이집을 먹을 수 있답니다. 어때요? 소박한 다육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이지 담는 방법 아주 간단하고 쉽죠? 이렇게 한번 오이지 담아보세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